안녕하세요. 마술사 최원우입니다. 제가 드디어 새로운 공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코비드가 조금씩 이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아직은 뭐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 상황이 훨씬 더 좋아하고 새로운 공연을 긴 시간 동안 준비했던 것을 이제 오픈 준비에 막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독특한 게요. 13세 이상만 들어올 수가 있는 공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성인 공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만 들어올 수 있는 공연이죠. 이 아판타시아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판타시아 관련돼서 의미를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더니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혹은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DM을 주셨고 이 아판타시아 관련돼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아판타시아라는 제목은요, 제가 한 4년 전쯤에 인스타 DM으로 어떤 분한테 받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우 씨. 저는 아판타시아라는 증상을 앓고 있습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는 병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마술을 보았을 때 그 신기함이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온전하게 전달이 되는 것일까요? 어? 상상을 할 수 없는 병이 있다고?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하고 찾기 시작했고 그 병에 관련돼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1880년대에 프란시스 갈턴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긴 했는데 이게 이제 논의가 잘 안 되다가 2005년도 정도 돼서야 뇌과학자 애덤 제먼이 아판타시아 증상을 가진 환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 증상의 그 이름 아판타시아를 붙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아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없다는 뜻이고 판타지아는 환상, 상상력이죠. 그래서 상상을 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서 아판타시아라는 이름으로 2005년도부터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10년도에 학술지에 발표를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판타시아라는 병명 자체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알려진 지가. 말 그대로 눈으로 본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못하는 증상이고요. 시각실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시각실인. 그 다음에 이제 이 실인은 시력, 청력 등 1차적인 지각기능엔 장애가 없지만 대상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상상력을 떠올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 분들을 아판타시아 증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 2.5%가 아판타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 혹은 3명 정도의 확률로 있는 거니까 생각보다 높은 확률이고요. 상상을 할 수가 있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한다고? 라고 생각하셨다면 모르고 지내시다가 지금 아판타시아를 증상이 있구나라는 걸 지금 처음 아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근에 발표된 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평생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남들과 내가 얼마만큼 다른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가 지금 인지하게 돼서 아신 경우도 되게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 아판타시아를 겪고 있는 친구가 제 주변에 한 둘셋 있습니다. 저한테 진짜 반문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다고? 어떤 한 친구는 그걸 듣고 좀 울더라고요. 울면서 친구 한 얘기는 내가 삶을 이렇게 되게 돌이켜봤을 때 내가 좀 위화감을 묘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퍼즐처럼 맞춰져서 너무 슬프다. 왜 그러냐 했더니 나는 가족한테서 어떤 것들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 때 너 왜 바보 같냐? 너 왜 그걸 기억 못하냐? 뭐 이렇게 혼이 난 적도 있어갖고 내가 남들과 좀 지능이 좀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쫙 아판타시아라는 걸 알고 아 내가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증상을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라고 알면서 그런 약간 서러움으로 좀 운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상을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쉽사리 이 증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게 말이 돼? 라고 비난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머릿속으로 빨간색 사과를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이런 이미지의 사과 모양이 떠올랐다. 특히 뭐 색깔이 있게 이렇게 그러면 아판타시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검은색 화면만 떠오릅니다.
검은색 화면만 있고 어떠한 것도 상상이 할 수가 없는데요? 에? 응?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렇게 상상이 된다고요? 라고 지금 반문을 하시거나 의문을 가지신 분들은 아판타시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에 가족, 친구의 얼굴이 바로 떠올리지 않아, 그냥 검은색 화면이야, 그럼 아판타시아 확률이 100%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진을 봐야 하거나 직접 얼굴을 봐야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 가족이구나, 내 친구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런 시각 정보가 뇌에 전달되지 않는 거죠. 이건 뭐 생맹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각 정보에 관련된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주변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내 남편, 내 아내가 갔던 데를 잘 기억을 못한다,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는 아판타시아 증상의 확률이 높아서 아까 제가 했던 그 사과를 떠올려 보라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는 분들의 대부분들을 또 흥미로운 사실은 꿈을 꿨을 때 꿈이 검은색 화면이고 거의 흐릿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가장 큰 충격을 먹는 것 중에 하나는 공통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어릴 때 잠이 안 오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점프하고 새잖아요.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하라는 건 줄 알았대요. 진짜로 머릿속에서 그렇게 떠오른다고 생각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웹툰이나 아니면 만화 같은 데 보면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말풍선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말 있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생각을 그렇게 적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했을 때 좀 공통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학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떠올려. 근데 한국말로 사과도 동시에 떠오른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아판타시아 겪는 분들은 이 귀로 외우고 상상하고 느끼고 이거를 저장하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거치는 게 없어서 어학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4개 국어, 뭐 5개 국어, 6개 국어, 좀 몇 개 국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는 분들이 은근 많다고 합니다.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랑 제가 이야기를 해봤을 때 가장 최고의 장점이 내가 살면서 불쾌했던 기억 있죠? 아니면 누군가에게 뭔가 안 좋았던 기억이 그게 기억이 안 난대요. 왜냐면 우리가 불쾌했던 아니면 마주치지 않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나 기억들은 굉장히 빠르게 더 강력하게 또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게 또 없다고 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전 여친의 얼굴들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전 여친 같은 경우에도 길거리에 지나가서 마주쳐야 진짜 아 맞다 전 여친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머릿속으로 아 그 사람의 얼굴을 상상을 하거나 그리워하거나 이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걸 조사해 봤을 때 진짜 놀랬던 거는, 그럼 상상을 할 수 없다면 뭔가 창조적인 활동이라든가 상상력을 기반으로 했을 때 무엇인가 글을 쓴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유명한 작가, 유명한 예술가들 중에서 일부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술사 중에서 가장 창조적인 마술사로 헤넨 텔러의 펜, 키가 큰 분 있죠? 안경 쓰시고 펜이 그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고 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자동차를 떠올린다, 뭐 자동차 안에 내부를 떠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우리의 경험으로 인해서 기반한 어떠한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걸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아판타시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생각의 방법이 우리랑 좀 다른 거지 생각하는 방법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이제 축적된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새로운 물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뭐 사파리 쓰신 물고 있고 파이어폭스인데 이 파이어폭스를 개발한 블레이크 로스라는 분도 이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책에 자서전에 이런 말을 썼는데, 나는 아버지의 얼굴, 푸른 공, 어린 시절의 침실 또는 10분 전에 있던 일들을 나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남겼습니다. 그래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책의 내용이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독서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 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은 좀 불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어쨌든 그 아판타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뭔가 치유를 할 수 있거나 개선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살짝이 제 공연 홍보입니다만 결국 마술이라는 게 상상력에 기반한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을 자르거나 뭐 이렇게 칼을 이렇게 해서 제 조수를 자르기 직전에 사람들은 상상을 해요. 저게 잘린다고? 저게 잘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한번 1차적으로 상상이 돼서 그게 신기함이 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마술을 진짜 신기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우리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그 이미지 말고도 뿌리로 된 정보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도 모든 마술의 신기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은 사실 아판타시아 증상을 겪고 있는 DM으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모든 이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공연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출발을 했고요. 마술은 어떤 신기함으로 재해석되고 다가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많이 놀러 오시고 한번 그 상상력의 끝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아판타시아에 관련된 또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 증상을 앓고 있는 분들이 나는 이런 증상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어. 라는 커뮤니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요 아래에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에 또 한번 방문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컨텐츠가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너 어때? 너 상상할 수 있어? 너의 상상력은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뿌뿌뿌뿌.